지금 첫 제일 공식 스케줄이죠? 1번에 갑니다. 1번. 포인트 1번.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요? 저 너무 기대되고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은 거 수능 좀 보여주세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나 언니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아까 기사님들한테 처음으로 단체 인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기분 진짜 이상했어요. 느낌 이상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인사하고 나서 버스가 지나가면 맞아요.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 정리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날려. 하나, 둘. 조금만 기다려. 아, 뉴지. 마시스는 오인열 아이스 아이돌입니다. 동생 해야겠다, 동생. 동생? 동생? 동생! 지금 유진이가 엄청. 거의 동생이죠. 언니한테 뭐라고 했냐, 너 지금? 조동생 해야겠네, 조동생. 언니라고 빨리 해. 언니. 자, 조그리. 조그리, 조그리. 오늘 팔이 짧아서 들어드릴게요.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막 눈도 감았다가 뭐 미러니 포즈 한번 했다가 아. 뭐 옆으로도 막 빵 했다가 아, 아. 뭐 한번 들었다가 아, 들고? 자 유리 양 들어갈게요. 네. 자 우리 시간 양식을 빨리 할게요. 자, 네. 세탁! 세탁! 아 지금 너무 굳었어요. 지금 풀고 국민 플러스님 보고 있습니다. 오 뭐야 이게. 오 뭐야 이게. 표정도 그렇게 했네. 이러면 괜찮나?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이런 거. 어, 좋아요, 좋아요. 야, 저 유리! 했는데. 야, 내가 화장 벌렸잖아. 야, 저 유리! 내 꼰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돌 안유진입니다. 여기는 바로 쇼챔피언 첫 방문장. 저희가 오늘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쇼챔에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긴장이 됩니다. 사실 산업을 했습니다. 이미 무대는 끝났습니다. 네, 여기 말고 뒤에 움직이는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오늘 어깨를 포인트로 살렸어요. 어깨가 약간 좀 적당한 자신감이고 저는 우리 좀 넘치는 자신감. 아까 민주 언니가 엄청난 자신감이었는데 지금 좀 줄였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스타일 주세요. 이제 발레 하고 있나 봐요. 약간 캐리비안 해적 해적 같은 캐리비안 해적 나 맞아 열정부터 시작해. 팬분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내 맘에 예. 노래가 너무 좋아요. 유진이도 팬 사인회는 어제 했는데 팬 미팅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거를 팬분들한테 오늘 선물이에요. 어제 만든 게. 그래서 팬분들 반응도 궁금하고 우리 귀엽게 만들었잖아요, 언니. 오, 우리 이제 이동이 끝나면 이제 진짜로 기재랑 부르기.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마 VCR을 촬영하러 왔는데 오늘 다들 캐릭터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메리 포피스입니다.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어떤 성격일 것 같나요, 메리 포피스 씨는? 굉장히 천사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붉은 천사 씨는? 네, 그럼 메리 포피스 씨처럼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어디 나라 사람이신가요? 어디 사람이신가요? 오늘 엘사 씨네 한번 보여주세요. 엘사 눈의 마법. 언니 레디코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까 계속 불렀어 진짜. 주고자 계속. 하나 둘 셋. 레디코 레디코. 자 음정 맞추고 가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레디코. 나 추워서 맞췄네. 레디코. 자 저는 넌 뭐라고요? 뭔데? 오만과 편견을 찍게. 야 봤어. 야 아니 이거 봤어 얘.
어떤 캐릭터야? 솔직히 말이 안 읽어봤지. 오만과 평양 중에 평양이 이런 내용이 아닐 텐데. 저희가 지금 마마 한국 서울 리허설 하려고 지금 DDP에 와 있는데요. 저희 지금 썸네일 한 3개 따놨거든요. 우리가 선정되어야 한다. MA 할까? MA? 너가 M 하고 MA. 아, 하나 둘 셋. 내일 버전, 내일 버전.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시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끝나, 봐라, 봐라, 봐. 수감. 자, 시인상 받은 수감. 어떠세요? 근데 진짜 저희가 받을 줄 몰랐어요. 저희가 불린 줄도 몰랐어요. 잘 못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노래 나와가지고. 울 뻔했어. 저희 잘 안 웃는. 에너지 캠 파이팅, 아이전 파이팅, 한상 파이팅, 마마 파이팅.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저희 아이전 마트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꼭 잘 마실 수 있겠습니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강식 짱! 최고! 최고! 아이전 최고! 이미 무대가 공개됐지. 팬분들의 이유를 알지. 이 비하인드가 무대 전에 올라갈 리가 없지. 바보. 행복.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하자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쇼핑. 여행. 여행. 아, 빠지세요. 구구즈. 여행, 여행. 구구즈 영원하자. 구구즈 영원하자. 영원하자. 놀이공원. 야, 아, 야, 빠져. 구구즈 탈퇴. 탈퇴, 탈퇴. 구구즈 영원. 안 돼, 안 갈래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구즈 영원하자. 구구즈 영원하자. 스카이캐슬처럼. 아, 그건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티켓 사셨어요? 구구즈. 야야, 구구즈. 구구즈 유진이랑 언니랑 친구예요, 이제? 네. 나도 구구즈 하면 친구예요. 네. 나 구구즈, 영원하자. 구구즈 막내 어딨어? 구구즈 막내? 언니. 구구즈! 막내 다 있어, 진짜. 막내, 막내 왔어. 구구즈는 나까지 하자. 왜 안 해? 막내, 왜 안 해요? 죄송합니다. 구구즈! 언니 지금 또 먹는다. 나처럼 이렇게 소식하라고. 막판 안 줄 거야. 소식한다며 방금.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이즈원의 아육대 대기실입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아, 엄청난 일이 있었죠. 지금 유진이한테 반하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바로 오늘 60m 달리기 결승에 올라갔다 왔는데 저희 아역대가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한 감이 있지 않나. 다음 아역대 때는 조금 더 잘 해볼 수 있지 않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잘 뛰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유진이 학교에서 계속 역전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영상을. 아, 그래요?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잘 뛰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직 지금 우리가 계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아쉽게도 참가를 못하게 됐어요, 계주를. 혜원 언니의 모습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혜원 언니가 은근 잘 뛰어요, 아시죠? 몰라요. 아, 저는 혜원 언니가 저희 팀 내에서 제일 달리기가 느린 줄 알았는데 제일은 아니죠.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제일은 언니죠. 여기까지. 네. 아, 도망가.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 일본에 왔어요. 어때요, 일본? 좋아요. 오늘 약간 조금 치아리다. 치아리다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머리도 다 같이 높게 묶었는데 민준이 아직도 안 묶었네요. 아직? 네. 아, 오소이. 멤버 많아요. 아, 일본어 밥 뭐가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스키야키 도시락이 이지방 맛있었어요. 도시락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스케줄 끝나고 연습 끝나고 호텔에 가서 먹는 편의점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편의점 진짜. 오늘 아침에 편의점 어묵 먹었어요. 아, 맞아, 어묵. 진짜 맛있어.
오렌 좋아.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 물 촬영해. 잡지가 뭐예요? 잡지. 잡지. 아, 물 잡지? 응. 촬영해. 아. 진짜 이름은 유명. 하지만 리허설 끝날 때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부럽다. 너무 부러워. 여러분 아시죠? 비하인드 카메라가 있을 때만 이렇습니다. 아주 비하인드 볼 때만 이렇게 활기차다고. 비하인드 때도 안 활발한 안 유진 씨. 저는 비하인드 안 돌 때 활발해요. 유진이와 딸기. 짜잔짠. 지금 여기가 어디게요? 저기요. 오사카. 저 버스 아닌데 오사카. 인스타에서 유명한 건데 촬영을 하고 여기서 챙겨주셨어요. 주셨어요 진짜 착한 분들. 은변이가 이거 먹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야! 이거 야바이야! 야 이거 야바이? 팥 아니고 커스터드야! 커스터드 이거 언제 은변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야바이! 야! 아, 근데 이거 야바이야! 지금 개인컷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물 위에서 춤을 춰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마지막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막 물 날리는 게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뮤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저 다음에 은비 언니 차려가지고 은비 언니가 제가 하는 걸 막 봤거든요. 근데 은비 언니도 저랑 똑같이 물 위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막 은비 언니가 어 멋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은비 언니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빨리 뮤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염색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안 유딩. 안 유딩. 유딩 지금 거의 하와이에서 날라왔다고. 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유진이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언니. 진짜? 저희 언니 이때 저희 어떻게 찍었는지 아세요? 나 저희 보고요. 아 같이 찍었지?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요. 이러고 여기 사이에 꽃도 있고. 와 너무 예뻐. 완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아서 찍고. 아 진짜? 네. 잘 나왔어요. 너무 예뻐. 유진이가 진짜 잘 나왔어요. 뭐 하러 가야되나요? 저희는 이제 하늘 위로 카메라 이어서 가야. 그 전에 뭘 하러 가죠? 대기실 인터뷰 리딩. 빙고. 빙고. 제가 그거 곡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비올레타는 제비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네요. 다양한 색을 가진 제비꽃처럼 자체로 매력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완전 괜찮죠. 그냥 먹어 지금 빨리 카메라 하야 해야 되니까. 싫어. 언니 앞에서 안 먹을 거예요. 빨리 하야 해야 되니까 먹어 카메라 지금. 저 이렇게 화해했답니다. 유진 형 걱정 말아요. 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엔딩 요정이거든요. 4 4 민우승. 너무 귀엽다. 민우도 저희 색깔대로고 그리고 송글씨도 우리가 직접 썼고 아마 하나하나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왠지 저희가 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때 찍은 비하인드도 있죠. 아마 그 비하인드 보시면 저희의 정성에 아마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요즘 비올리타 활동 때 전 처음 느꼈어요. 채원이가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라는. 그걸 이제 한 거야? 네. 너무 왔다. 머리 색깔이 바뀌고 너무 귀여워졌네. 진짜? 나는 이제 알았어. 유진이가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구나. 나는 언제 귀엽다는 알았죠? 언니는 몰라요.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말 마지막 음악 방송인데 어때요? 귀여워. 아쉽지 않나요? 귀여워. 이번에 출발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지 안 돼요. 말이 안 돼. 라비앙 때도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엔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다음 활동 때 또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또 더 열심히 준비해 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 마무리를 하면 이제 또 저희는 일본으로 가서 팬미팅이 있잖아요. 활동 끝나는 게 아쉽긴 하지만 팬미팅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앞으로 이제 만날 날들이 많으니까 또 콘서트에서 또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은 뭔가요? 일어난 지 1분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저녁을 찾네요. 점심은 뭔가요? 역시 유진이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짜잔! 여기는 아이정 카페입니다. 오! 저희 홍대 팝업 스토어랑 포토존도 있고 카페도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제 케이크는 마시멜로 초콜라입니다. 제 케이크는 플레인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아이즈 아 뭐냐? 하트 아이즈 그 딸기 쉐이크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케이크 혜원 언니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리코타 치즈. 어 진짜요? 저는 민주 케이크요. 플레인. 진짜 맛있죠. 녹차도 맛있어요. 깔끔한 맛. 여러분 꼭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으니까. 저희 사진도 있어요. 약속 있어요. 약속. 오늘 그럼 아이존 카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